있는 주머니에서 각 우리 차례대로 공을 한 개씩 꺼낸대. 어? 야, 어때? 뭐야? 순서 있어 없어? 있어요. 있지, 그렇지. 차례대로 꺼낸대. 그러니까 갑이 꺼내고 을이 꺼내는 거니까 순서가 존재하니까 당연히 뭘 그려야 돼? 자리를 만들어야 된다고, 알겠지? 어, 이렇게. 근데 갑이 흰 공을 꺼내고 을이 파란 공을 꺼내야 돼. 그러니까 여기서 갑이 흰색을 꺼내고 얘는 파란색을 꺼낼 확률이 4분의 1이 됩니다. 그거 계산할 수 있겠다, 맞지?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 경우의 수로 세든 통계를 곱셈 중으로 세든 어차피 뭐 똑같은 것 같아. 뭐.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. 뭐로 할까? 경우의 수로 셀까? 곱셈 중으로 셀까? 경우의 수로 셀래? 경우의 수로 세자. 아, 귀찮아. 아니야. 곱셈 중으로 셀래. 유형이 곱셈 중이잖아. 또 내 잘못이. 아, 흰공 나올 확률. 전체 공 몇 개 있어? N 플러스 3개. 그렇지, N 플러스 4가 있다고. 그럼 이 중에 한 개 뽑았어. 근데 흰공 나오는데? 분자는? N. N, 그렇지. 흰공 N개니까. NC1, N. 맞아? 네. 곱하기. 자, 이거는 그냥 세면 안 된다는 거지? 얘 영향을 받은 확률을 계산해야 된다. 또 비보건이네. 공 몇 개 남았어? 그렇지, N 플러스 2개 남았어. 파란 공이야. 파란 공 몇 개 남았는데? 세 개. 세 개, 그렇지. 얘가 몇이야, 얘가? 4분의 1. 4분의 1에서 그렇지, 이렇게. 맞아? 하자, 이제. 얘 넘기면 12? N 되겠고. 얘 넘기면 N제곱 플러스 5N 플러스 6 되겠네, 이렇게. 괜찮아? 넘기자. 자, N제곱 마이너스 7N 플러스 6은 0 되는 거니까 N은 뭐라고 뭐겠어? 1도는 6이겠지? 뭐 인수 분해하면 되는 거니까. 근데 혹시 뭐야? 뭐야? n의 값의 합이래. 뭐야? 근계가. 그렇지, 근과 계수 관계. 맞아? n은 이 2차 방정식이 뭐야? 근이지? 네. 그러면 두 근의 합이겠지. n의 값의 합, 근의 합이겠지. 근의 합은 어떻게 구해? 마이너스 2분의 B. 그렇지, 마이너스 2분의 B니까 7이라고 발해도 괜찮고 9에도 괜찮고, 맞지? 빨리 또 준비 좀 해. 네? 9요? 아니 아니, 7이라고 했네. 2분의 A, 7. 할 수 있겠어? 자, 자 다음. 자, 336. 어? 이거 뭐야? 뭐야, 이거? 뭐야? 뭐야, 빨리! 40만 번 했잖아! 국립.